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동물 소식, 그 중에서도 뭐 새로운 뭐 종류? 아, 새로운 종류가 아니라 좀 그 비밀스러웠던 생물, 잘 드러나지 않았던 생명체,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리나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 생물인 것 같은데요. 이게, 와, 뭐, 해파리 같이, 처음에 해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징어예요, 오징어. 근데 호주 연안에서 심해 생물이고요. 빅핀 오징어라고 하는 게 발견됐다는데, 네, 보시면 진짜 엄청 길어요. 촉수, 이게 뭐, 그 촉수처럼 보여요. 해파리에,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볼까요? 호주 연안에서 신비의 심해 생물인 빅핀 스퀴드, 빅핀 오징어의 집단 서식지로 추정되는 수역이 확인됐다. 근데 이건 뭐 진짜 무엇을 먹을까요? 빅핀 오징어는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번식하는지 규명된 적이 거의 없어서 이번 발견에 과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발견인데. 호주 남부에 있대요.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만에 인접한 해저에서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발견된 빅핀 오징어 5마리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는데, 원래는 1907년 포르투갈 인근 바다에서 처음 발견됐다. 그러니까 호주에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견은 81년 뒤인 브라질 해역이다. 세계 각지에서 발견됐는데, 근데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개체 수는 총 12마리에 불과하다. 엄청 적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5마리가 한꺼번에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만 근처 수역에서 집단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연구진은 빅핀 오징어 한두 마리가 수중 카메라 앞에 여러 번 모습을 드러냈을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모두 다른 개체라는 사실을 장기간의 조사 끝에 밝혀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된 것을 보니까 각각, 그쵸? 이렇게 같은 오징어를 한 다섯 번 촬영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 다른 개체였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다리 길이라든지 이런 거랑 뭐 이런 거 다 비교해서 그렇게 그런 결론을 내렸겠죠. 그래서 빅핀 오징어들이 다수 발견된 물속에는 특징이 있다. 어떠한 특징이냐? 연구진에 따르면 주로 부드러운 퇴적물이 깔려 있고 경사도는 낮은 곳이었다. 그래서 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서 먹이가 많이 분포하고 생물 다양성도 높았다. 빅핀 오징어의 서식 환경과 관련한 특징이 일부 밝혀진 것이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니까 굉장히 청정도가 높고, 그죠? 그런 곳이겠죠. 다양성이 높으니까. 네. 연구진은 해적 946에서 3258m. 엄청 깊네요. 그래서 그 영역을 수중 관측 장비로 술듯이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몸 길이가 측정된 한 개체의 몸통 길이는 15cm였고 촉수는 1.8m에 달했다. 야, 거의 뭐 10배가 넘네요, 그죠? 그래서 손바닥만한 몸통에 성인 키만한 촉수가 붙어있는 기이한 형상이다. 야, 진짜 외계인처럼 생겼네요, 그죠? 과학계에서는 빅핀 오징어가 최대 7m까지 자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다리 길이만. 야, 진짜. 야, 이거 그러면 뭐 거의 뭐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뭐 낚싯대가 그냥 그저 손이 낚싯대처럼 이렇게 쭉 펴져가지고 그죠 낚아챈다고 야 진화라는 게 참. 이번 연구를 이끈 데버라 오스터헤이지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의 연구원은 미국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를 통해서 다섯 마리가 같은 수역에서 발견된 건 생존이나 번식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뜻일 수 있다면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럼 이거 진짜 뭐 나중에 뭐 어떤 사실들이 또 밝혀질까요? 흥미진진하네요. 야, 재밌습니다. 심해에 사는 오징어라는데, 와, 이렇게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밝혀지지 않은 생물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야, 놀랍습니다. 놀라워. 자, 그래서 오늘 빅핀 오징어라고 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생명체가 다수 발견됐다. 그것도 호주의 남부 해안에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정보가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기사는요, 경향신문에, 그죠? 이종호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예, 재미있습니다. 그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